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의 마인크래프트는 2D 마인크래프트 시간인데요. 2D 마인크래프트가 제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2D가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하나로 묶인 그런 영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하나로 묶어서 좀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처음 거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걸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이거는 약 7년 전 거, 굉장히 오래된 7년 전 거 마인크래프트 초창기 때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 좀 특이한 게, 그래서 맵을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월드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생성하는 멘트가 뜨는 거는 기존 마크랑 비슷하죠. 근데 좀 옛날 거라는 느낌이, 아이템 창이 없더라고. 옛날 거라 그런지 이게 그 옛날에 그 아이템 그 창이 없고 휠로 돌려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마크 자체가. 근데 그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집을 지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뭐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옛날 거다 보니까, 옛날 마크는 서바이벌이 원래 없었어. 그래서 서바이벌처럼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건축하는 재미로 하는 건데, 원하는 곳에다가 그냥 마음대로 붙일 수 있어. 그게 좀 좋더라고. 자기가 약간 좀 그림 같은 거 잘 그린다, 아니면 조금 그런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래 같은 것도 설치 가능해서. 간단하게 제 마크 캐릭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뭔가 머리 위쪽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이게 게임 모드 같지만 게임 모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으면 사다리를 설치해야 돼. 게임 모드 같지만 게임 모드가 아니라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올라가서 버티는 그런 키도 없어. 자, 그냥 쑥 떨어지래. 아이, 잠깐만, 버티는 키 하나 만들자. 여기다 양털로 이렇게 자 올라가. 이게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 됐어. 자, 여기다가 제 개구리 모자. 잠깐만, 초록 색깔이 없는 것 같은데? 양털 중에 초록색 양털이 없는 것 같은 거 기부탄? 화이트, 그레이, 블랙, 있다! 그린. 이렇게 그린 있네요. 어디든지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건축하는 맛? 그런 걸로 했었나봐요.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거를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저는 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아닌데 이런 맛으로 했었나봐요. 화이트 아까 그레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레이. 아, 이게 반대인가? 색깔이 내가 착각하는 건지 몰라도 블랙이 좀 더 연해 보인다? 원래 거보단 좀 연한 느낌인데. 레드가 없다. 있다. 레드. 아이템 창도 없기 때문에 뭘 하려면 이렇게 휠을 직접 굴려야 돼. 근데 옛날 마크도 이랬으니까 뭐 이거는 내가 옛날 걸 안 해봐서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있나봐요. 자, 이런 식으로 제작해주면 오케이, 완성! 좋아! 자, 모자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파괴되면,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용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쪽 용암이 있고 기반암인 형태. 그리고 안 알려드렸는데 아까 잠깐 느껴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조금 옛날 거라 잘못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여기가 원래 보통 마크가 두 칼이잖아요. 근데 얘는 세 칼이더라고. 여기 안 가. 못 가. 이런 파일 느낌이 뭔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옛날 거지만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좀 진짜 발전이 많이 되면 좀 하고 싶은 느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많이 발전된 느낌은 아니라서 그렇게 하고 싶은 느낌까지 들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 버전에 하나 있긴 있거든요? 하나 켜볼까? 이건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좋아서 싱글 플레이, 멀티 플레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걸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제가 이걸 굳이 선택 안 한 게 아까보다 뭔가 창이 작아졌어. 그 캐릭터 확대 크기가 그래서 좀 별로더라고. 대신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도 볼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편하게 좀 더 쓸 수 있는 느낌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길을 이어서 할 수 있고 한 건데, 사실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아이템 찾기가 편하다는 거 정도 빼고는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이거는 뭔가 제작자가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고, 제작자들이 진짜 제작자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조금 더 지금 발전,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이 많이 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플래시 게임이에요.
플래시 게임으로 있던 건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 페이퍼 마이크래프트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처음 거는 좀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뉴게임을 누르면 아주 좋게 난이도를 평화로움으로 할 것인지 서바이벌로 할 것인지 크리에이티브로 할 것인지 고를 수 있고 뭐 이런 스킨 같은 거 고르고 세계 유형 처음에 상자 지급할 건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약간 아까 전에 처음 보여드렸던 거에 퀄리티 굉장히 좋은 느낌? 근데 그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1번 2번을 합쳐서 1번이라 할게요. 약간 비교를 하자면 이거를 지금 뭐 여기서 우클릭해서 아니면 장비창 열어가지고 템을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쏠 수 있었나 이게? 쏴볼까? 나 기억 안 나요. 쏠 수 있었나 이거? 오오오 보이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뭐가 많은데? 뭐 맞았어. 야 미안하다. 그냥 쏜 건데. 야 미안하다. 난 맵 방금 만들고 그냥 쏜 건데 앞에 닭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 얘들아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때리는 거나 뭐 쏘는 거나 아까 전에 없던 거잖아요. 아까 전에 블럭 설치밖에 없었잖아. 근데 블럭 설치 같은 거 말고도 뭐 검, 동작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TNT 같은 것도 터뜨렸을 때 궁금하다. TNT 나 저번에 했었나? 우와! 이렇게 넓었나? 저번에 안 했던 거 같은데? 오? 자 사실 이게 리뷰하는 여기는 리뷰를 했었던 거라 좀 짧게 리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신기해가지고 TNT 했었었나? 얘 파워 봐라. 자 이렇게 해서 TNT 너무 느리네요. 그냥 특색소 패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뭐야 맵 끝까지 왔는데 용암이 안 나왔네? 잠깐만요 이거 지옥이 저번에 리뷰 안 했던 거 사실 지옥 저번에 안 가봤던 거 같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되는데 안 가본 거 같아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안 가본 거 같아서 해보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티브로 들어가자면 자 일단 맵을 생성하고요. 아 이거 게임 모드도 보여준 적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좋은 게 게임 모드가 1, 2, 3, 4로 이런 식으로 탭이 나눠져 있고 좀 귀여운 게 여기에 엔더맨 같은 거 있죠. 이런 엔더맨을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소환하면 바로 안 태어나고 아래에서 약간 부화하는 느낌으로 좀 시간 걸리더라고. 이런 거 좀 귀엽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지옥문? 저기 엔더맨 비켜. 자 깻모 깻모를 날 수도 있네. 열렸나봐. 열린 건가? 지금 열린 거 아닐까요? 엔더맨도 없어지고 그냥 어두운 건가? 라이터가 6번 6번은 라이터로 한번 밝혀볼게요. 자 여기서 자 한번 뚫어보자. 열렸다 오 됐다 지옥도 있구나.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 응? 들어가는 건? 그 제가 지옥물을 태워버렸는데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뭐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괜찮은 거 맞나? 지옥물을 태워버렸는데? 자 뭐 얘 말라비야? 렉 걸려 겜모라니까 렉이 엄청나게 걸리네. 이 렉이 좀 있더라고 해보니까. 자 불 붙이세요. 이거 안 될 때는 또 안 돼요 이렇게. 렉이 어마어마한데 혹시 이게 되는 건데 제가 못하는 거라면 댓글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안 되네요 제가 했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플래시 게임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옛날 맛이었고 이거는 요즘 느낌? 보면 아이템 같은 거 뭐 거의 대부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염료나 그런 걸로 해서 즐기기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렉 같은 것만 살짝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이거 뭐야? 약간 집 같은 거 있다? 이거 느낌 왔어. 이거 NPC 마을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누르면 잠깐만 그냥 인테리어인가? 와우 와 이런 식으로 짓궂으면 꿀잼이지. 헐 대박. 갑자기 좀 하고 싶은데요? 집을 이런 식으로 꾸미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문이 안 열려요. 부실게요. 자 여기서 이게 방금 저거였나? 자 방금 이게 거였다. 피켜 푸셔. 자 여기서 이런 거 와 재밌겠다. 그 이거 NPC 마을도 있는 건가? 이 맵 자체에 이거 게임 자체에? 와 그럼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거래도 가능해? 잠깐만 NPC 거래 가능? 말 걸어봐. 야 서봐 야 서봐 아이 비켜봐. 자
안 되는 것 같은데. 거래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그 점은 좀 아쉽네. 조금 약간 부족하지만 확실히 좀 퀄리티 좋은 그런 게 페이퍼 마크 2D 그 플래시 마크였던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2D 마크. 이번엔 모드 2D 마크인데요. 사실 퀄리티는 이걸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일단은 스킨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원래 마인크래프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이거 그냥 모드라서 원래 그냥 마크야. 원래 마크인데 그 모드식으로 약간 시점 같은 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시점이 2D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원래 마크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겠다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이 2D를 시점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가능하고, 일단 무엇보다 엔더월드가 당연히 있고요. 지역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뭐 약간 2D식으로 좀 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지옥 같은 거나 여러 가지도 역시나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D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더월드랑 굉장히 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엔더월드는 오늘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 장점을 좀 알려드리자면 광질 같은 거나 그런 면에서 좀 뛰어나거든요. 동굴 같은 것도 있고 다이아몬드 당연히 있고 정말 그냥 마인크래프트예요. 정말 그냥 마인크래프트인데 2D인데 모드라서 훨씬 더 퀄리티 좋은, 정말 그냥 마크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마크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이건 마크긴 마크인데 막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진짜 마크입니다. 2D로 시점 볼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마크죠. 마지막 거는 사실 이거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기 되게 애매한데 미니크래프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것도 2D마크, 진짜 2D마크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는 처음 거는 옛날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플래시,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모드, 네 번째 거는 마인크래프트 제작자 로치가 만들었던 마인크래프트 2D 버전입니다. 지금은 마인크래프트 제작자가 아니지만 옛날에 제작자였잖아요. 노치가 만든 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 나무 캐고 캐릭터 자체가 좀 달라요. 이게 얘도 이름이 스티브일 거야. 근데 캐릭터 자체가 다르지만 나무 캐고 이 나무 캔 걸로 뭐 작업대 만들고 그런 형식 비슷하거든요. 보이시죠? 작업대 만들어서 이런 게 설치하고 나무 좀 더 캐가지고, 마크도 처음에 나무 캐잖아요. 나무 캐고 나서 그걸로 도끼랑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 도끼 같은 거 만들고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땅굴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여기 땅굴이라서 이거를 캐가지고 돌 캐고 이 돌 캐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나무 캐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좀비 같은 거나 몬터 뭐 여러 가지 동물 그런 것들도 잘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좀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비도 있어가지고 좀비랑 싸우거든. 이게 약간 이때까지 2D는 진짜 그 벽면에 박아놨다면 이거는 벽면에 박은 느낌은 아니잖아. 뭔가 좀 위에서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 형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형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서 보는 느낌. 뭔가 그 세 번째랑 이 네 번째를 합쳤다면 지금 요즘 야생을 찍고 있는데 야생을 안 하고 그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동물들도 보여주고 싶은데 동물들은 또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뭐 자세한 거는 이것도 영상에 올라가 있어. 그 첫 번째 했던 옛날 거 말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마음에 드는 거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네 번째 거. 왜냐면 이게 기존 마크가 아닌데 약간 좀 더 기존 마크가 아닌 다른 게임인데 뭔가 좀 마크 느낌도 나고 아예 새로운 느낌 많이 나가지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거 순서대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2D 마크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거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2D 마크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